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점심쯤 밖에 나와 봤습니다. 많이 무덥네요. 태양이 제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지구가 운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도 운동을 하나요? 오늘은 그래서 태양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태양 부위별 회전 속도 달라. 태양 자기장 미스터리 풀었다. 은하계 저 멀리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은 질량의 98%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핵에서는 수소의 원자핵과 전자가 초고온 환경에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핵끼리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으로 열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플라즈마가 표면에서 서서히 소용돌이치며 움직이는 현상을 관측하고 플라즈마의 움직임으로 태양 내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예측해 왔다고 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유발해 지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회 태양계 연구소와 독일 겐팅켄 대학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태양활동 관측위성이 수집한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태양 표면에서 플라즈마가 어떻게 느린 속도의 파동을 보이는지를 알아내고 천문학 분야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태양 표면 플라즈마 파동의 기원을 찾기 위해 SDO의 10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모델링에서는 2013년 관측된 큰 규모의 플라즈마 파동과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최근 관측된 플라즈마 파동을 관측한 데이터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플라즈마의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는 시속 5km로 사람이 걷는 속도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태양의 서로 다른 영역이 각자 다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태양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극 부분은 34.4일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반면 태양의 적도 부근은 축을 중심으로 25일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차이로 표면에 플라즈마 파동이 생겨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또 태양 내부 물질의 정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태양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은 대류현상을 통해 중심핵에서 생성된 뜨거운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태양 내부 물질이 최대 20만 1168km 깊이에서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유토베키 연구원은 모델링을 통해 태양 내부를 들여다보고 태양 내부 대류활동의 3차원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주기로 활동하는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플라즈마 파동을 분석한 결과 일부 파동은 극 주변에서 최대 속도로 보였고 일부는 중위도나 적도 부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팀의 데미안 포르에르 연구원은 과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태양 표면의 플라즈마 파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이 같은 플라즈마 파동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 물질의 대류 깊이와 위도에 따른 표면 파동 특성 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태양 내부의 대류의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차이가 나서 태양의 회전과 자기장이 달라진다는 것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태양의 내부 속사정까지 알게 되다니 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